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오늘은 제가 네. 실패했던 메뉴를 재도전하고 싶어요. 아, 네, 좋아요. 어떤 메뉴인가요? 레스티라는 메뉴입니다. 네, 네. 제가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네. 엄청 얇게 썰어서 만드시면 조금 더 잘 되고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훌륭한데요. 정말요? 왜 실패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거짓말을 하려니까. 조심하세요. 네. 네. 아, 근데 잘 다쳐요. 은근히 그냥 껍질 벗기다가. 제가 할까요? 아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와, 손톱. 네, 두 번째 완성. 와, 이건 제가 할게요. 우리 그러면 한번 채 썰어 보겠습니다. 네. 엄청 얇게. 제가 좋은 칼 드렸어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쌤, 이거 어때요? 조금만 더 노력해볼까요? 네. 얘가 막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모양이 서지 못하게. 왜 두껍게 썰은 감자는 들고 두껍게 썰은 감자 빡빡. 여기 있어요. 빳빳. 아, 이게 칼이 보일 정도로 얇게 썰어야 돼요. 네, 맞아요. 어때요, 쌤? 오, 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 얼굴이 또 빨갛나요? 어때요, 쌤? 우와, 오, 좋아요. 이제 그만 물어보고.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이제 차가운 네. 물에 담궈볼게요. 담궈서 감자 전분을 좀 제거해야 돼요. 왜 제거해야 돼요? 나중에 다 굽고 났을 때 좀 눅눅해질 수도 있고. 집에서 했을 때 애들이 감자볶음처럼 안 붓더라고요. 그래서 전분 물을 부었는데.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전분 제거는 깜짝. 그래서 바삭하지 않고 좀 눅눅하지 않았나요, 식감이? 약간 빈대떡 같은 느낌이 네.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느낌이 좋은데? 네, 끝이에요. 진짜요? 근데 이제 굽는 게 이제 미션이잖아요, 그쵸? 네네. 무서운데, 이거? 제가 할까요? 아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할게. 가장자리가 조금 갈색이 되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두셔야 돼요. 약간 노릇해졌을 때 얘를 팬에 한번 살짝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때 감자들이 안 헤어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네. 뒤집어도 돼. 움직인다. 얘네 이제 한 번에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네, 접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요?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오! 오!
가만히 두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 애들이 이렇게 잘 붙어 있네요. 원래 막 나는 막 이렇게 흩어졌었는데. 자아를 찾은 감자들처럼. 자리를 좀 만드셔서 계란을 하나를 톡 떨어뜨리고 뚜껑 덮고 불 끄고 가만히 두면 걔가 표면만 익어요. 오! 진짜 바삭바삭해 보인다. 어! 이렇게. 괜찮아요. 자. 지금 오늘의 요리 완성! Are you free next week? I'm hella alone. Was it me? Was it you? Was there some kind of undertone? I hate this conversation. So high on disbelief. You're running low on patience. Maybe it's really me.